안녕하세요. 최신 IT 테크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모태솔로벌입니다. 작년 첫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듀오는 외형을 제외한 많은 부분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이미 LG에서 V50 ThinQ라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던 터라 크게 주목을 끌만한 폼팩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에 가까운 폼팩터라서 활용성에 있어 기대감을 나타낼 만한 포인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당시 대다수 분석가들은 최종 버전에서 강력한 칩셋과 사양이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서피스 듀오 스펙은 중국기 수준으로 보입니다. 윈도우 센트럴이라는 매체에서는 메인을 이루는 칩셋이 스냅드래곤 855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는데요. 이는 2019년 초반 이전에 출시를 했더라면 플래그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은 사양을 지닌 제품들이 다수 출시가 되고 있어 이런 관계로 중국기 정도의 인정을 받는 것도 그나마 다행으로 보입니다. 장착된 램은 6GB로 이건 역시 약간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블릿과 같은 여러가지 작업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더라면 최소 8GB 이상 채택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장 공간은 64GB와 256GB를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5G 네트워크는 아쉽게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당초 알려진 대로 서피스 듀오는 두 개의 5.6인치 스크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1800x1350px, 401ppi의 밀도를 가지고 있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아몰레드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서피스 펜과의 호환도 가능해서 갤럭시 노트가 살짝 연상되기도 하더라고요. 카메라는 접이식 화면 오른쪽 상단에 단 하나의 렌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100만 화소로 셀카로 사용하다가 반대로 접어 후면 카메라처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요즘 트리플 렌즈 이상을 탑재한 제품들 출시 소식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별 흥미를 끌만한 스펙은 아니지만 단 하나의 렌즈를 이용해 구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배터리는 3460mAh로 역시 매력을 끌만한 스펙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느냐가 사용 시간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USB-C 포트 고속 충전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다소 아쉬움으로 보이고요. 무선 시스템으로는 NFC가 제공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가격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플래그십 수준의 사양을 갖춘 삼성 폴더블폰이 $2000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겠냐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피스 고2 수준인 $399 정도로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완전 접었을 때 작은 미니북 하나를 휴대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폼팩터가 깔끔함을 주기는 하지만 외부에 그 어떤 디스플레이나 알림창이 없다 보니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왔을 때 매번 펼쳐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는 전화기로 사용했을 때의 상황인데 작은 태블릿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격이 파격적이지 않다면 큰 인기를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출시의 경우 2020년 안에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